열쇠로 케이스를 열어줍니다. 셋업 스위치를 왼쪽으로 옮기면 작은 1번이 땀박입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숫자 4개가 땀박이는데 현재 연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설정한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 작은 2번이 땀박이면 엔터를 눌러준 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현재 월, 일을 설정해줍니다. 엔터를 눌러 작은 3번이 땀박이면 다시 엔터를 눌러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현재 시간을 설정해줍니다. 엔터를 누르면 작은 4번이 땀박이는데 셋업 스위치를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설정을 완료합니다. 셋업 스위치를 왼쪽으로 옮기고 콜론 버튼을 눌러줍니다. 작은 1번이 땀박이면 엔터를 눌러준 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설정해줍니다. 엔터를 누르고 오른쪽 큰 숫자 1이 확인되면 엔터를 눌러줍니다. 출근 요일이 표시되었는지 확인 및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작은 2번이 땀박이면 엔터를 눌러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설정하고 엔터를 누르고 오른쪽 큰 1번을 4로 맞춘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 퇴근 요일이 표시되었는지 확인 및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작은 3번이 땀박이는 상태에서 셋업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설정을 완료합니다.